건폐율, 용적률이라고 그래서 1조건 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축 상식을 알고 땅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생각을 지배하는 남자 창오빠 강호동입니다. 오늘 또 건축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라든지 건물을 보는 노하우를 오늘 끝판왕으로 아실 수 있는 영상 하나로 끝내시죠. 그러면 네네. 용도 지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것도 풀어주면 좋겠네요. 땅에 이제 용도를 정해놨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타운하우스처럼 주로 이제 주거 지역, 뭐 도로변 같은 경우는 상업 시설을 많이 들어가니까 상업 시설. 이렇게 지역별로 용도를 정해놨어요. 그 용도는 토지 이음이나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이런 데 보면 지적 편집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적 편집도에 들어가면 색깔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나 핑크색 너무 좋아해. 핑크색 좋아해. 핑크색. 핑크색이 이제 상업지거든요. 아, 그래서 좋아하신 거구나. 네, 변태 아닙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용도별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땅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 면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건폐율. 예를 들어 뭐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땅이 100평이면 50평짜리 면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나요? 네네. 네. 그러면 네네. 건폐율, 용적률을 건물을 가면서 네네. 얘기해 주신 게 편하실 거예요.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가실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네네. 건폐율이 60%. 네. 네. 땅에 60%를 바닥 면적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60% 넘어가면 옆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용적률은 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2종이니까 용적률이 200%거든요. 네. 200%란 말은 100평이라고 가정하면 위로 면적이 200평이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서 말한 연면적은 지상, 에 있는 연면적이에요. 지하에 있는 평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강남 같은 경우에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2층, 3층도 막 팝니다. 공사비가 이제 많이 나올 그쵸. 단점이 있죠. 대신에 임대료가 세니까 지하를 많이 파도 되겠죠. 땅값이 뭐 높지 않은 곳은 지하를 굳이 안 파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도깨비 보면 네. 이 땅은 좀 많이 깎이고 이 땅은 덜 깎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가요? 거기가 이제 주택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해가 들어오잖아요. 남쪽 앞에 있는 건물이 높으면 해가 안 들어오죠. 그래서 1조건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1조건 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지금 이 건물 한번 보시면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은 이쪽이 남쪽이죠. 그쵸, 그쵸. 그럼 이쪽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죠. 그쵸, 그쵸. 햇빛이 들어오게 하려면 이쪽에서는 사선을 줘서 깎아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9m까지는 안 깎이고 올라갑니다. 예, 보통 층고가 2, 3m 정도 되니까 한 3층 정도죠. 네. 예, 그러니까 4층부터 그 각도로 먹는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설계를 할 때 건물을 최대한 대지 건물이랑 떨어뜨려서 평면을 잡은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오른쪽에 붙어 있었으면 많이 깎였겠죠. 더 깎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떨어뜨려서 설계를 하는 게 팁이 있어요. 어차피 주차장 만들어야 네.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건물 보시면 이제 바로 비교가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4층까지 올라가서 4층에서 꺾였잖아요. 네. 오른쪽에 보면 도로가 있어요. 작은 도로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지의 경계가 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덜 깎이고. 이해됐나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땅을 보실 때 이 건물의 북쪽으로 큰 도로가 있거나 네네. 하천이 있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거 무시하고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 보여주냐면 이런 땅들을 잘 알고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네. 현장에 있다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딘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시면 네.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는 기반이 북쪽 동서남북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 네, 웬만큼 돌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리고 많이 임장을 다니다 보면 걸어가면은 사실 압니다. 네. 북쪽이네 이쪽이. 그렇죠, 그렇죠. 깎인 거 보고. 예.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신축을 하실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1조 사선 때문에 이렇게 꺾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거기를 이제 베란다로 잘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망원동 건물이 그렇잖아요. 이런 거 꿀팁이죠. 망원동 건물도 사선이 있었지만 이제 층별로 올라가면서 베란다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를 줄 때 베란다만 잘 만들어줘도. 실제 평수 외에 베란다 평수까지 해서 월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데 네네. 다른 건물도 네네. 레퍼런스 한번 보여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 네. 주세요. 이 건물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이 건물 맞습니다. 재밌어요. 또
여기 보시면 이게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아까 3층 이상 다 깎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안 깎이고 그냥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러게. 왜 그럴까요? 네. 여기 똑같이 도로가 있어서? 그렇죠. 큰 도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대지 경계가 이쪽 오른쪽 건물의 경계에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끝에까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쭉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던 땅이랑 여기랑 이 땅이랑 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어떤 땅이 비쌀까요? 이 땅이요. 그렇죠. 더 큰 연면적을 쓸 수 있으니까 임대 평수가 커지잖아요. 수익률도 좋아지고. 게다가 또 사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향의 도로가 접한 땅이나 이런 땅들이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활용하기도 좋고. 좋죠. 그런데 이 건물도 여기가 이제 2종이니까 용적률이 200%거든요. 근데 이 건물 저 뒤에 건물 있죠. 네네. 저거는 5층이잖아요. 네네네. 네, 저거는 200%가 넘어요. 왜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이 만들어진 제정된 해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만들었거나 지금 나와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게 더 높게 짓거나 더 넓게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종로나 구도심 가보면 건폐율이 50% 60% 하는데 80%, 90% 땅에 꽉 채워서 올라가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신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 그렇죠. 야, 그대로 살려야죠. 그대로. 네, 그래서 이거 부시는 순간 확 쪼그라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여기가 2종이냐 3종이냐 1종이냐를 보시고 그 지역의 용도보다 좀 더 건폐율이 크거나 용적률이 더 크거나 이런 건물들은 가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좋은 꿀팁 다 알려주네요. 그렇죠. 건축 상식. 네, 네, 네. 이렇게 진짜 건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확실히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현장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또 재밌는 거 네, 네. 또 하나 보여주시죠. 네, 저 안쪽에 가셔서 신축한 건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 좋아요. 네. 좋아요. 가시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조 4선을 딱 바로 보여주는 건물이고요. 3층까지는 올라갔다가 4층부터 확 깎였죠. 그러게. 네. 많이 엄청 까인 느낌인데? 그렇죠. 이게 아주 그냥 쫙 올린 거예요. 이제 이 땅 같은 경우는 전면은 좁고 뒷면이 길어요. 그러면 깎이는 면적이 길게 깎이죠. 이제 이게 다 좁아지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도. 그래서 건물 보실 때 전면이 넓고 안쪽이 짧은 게 좋아요. 그리고 전면에서 길면 주차를 넣기도 편해요. 주차 넣고 정사각형 형태로 올라갈 수 있죠. 건물 보다가 다 비싸면 이유가 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네네. 이야기해줬는데 앞으로도 건축 봐가면서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건축 상식을 알고 땅을 보면 훨씬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이제 하나둘씩 대표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장사해서 건물주 반드시 되실 겁니다.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